키썸. 김설이 김희정에게. 자, 몸싸움인데요. 빼줬습니다. 빨리 줘. 자, 김설이. 아, 방향 바꾸고 들어갑니다. 빨리 줘야 돼, 빨리. 안 돼. 헤이젤레. 이승현 달려갑니다. 아, 방향 바꾸고 들어갑니다. 김설이. 자, 지켜냈고요. 김설이 슛. 이기를 감지하고 이승현 선수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막아냈습니다. 설이야, 설이 때려. 뒤에 있어, 설이. 오늘 골을 넣었던 그 위치에요. 김설이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런 게 더 위험해요, 이런 게. 위험하게, 위험하게. 아, 설이가 이런 거 잘 때려. 아, 근데 진짜. 굉장히 강해. 보라. 자, 김설이 해트트릭 가네요. 이승현이 6탄 방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자, 한 번 더를 외치고 있는 조재진 감독인데요. 돌아가 공감 가야 돼. 설이야 자신 있게 때려. 네. 슛. 김설이 슛. 3대0 김설이 원더우먼의 득점은 김설이부터 시작됩니다. 됐다, 이겼어요. 너무 이기고 싶어. 너야. 김설이야. 야, 이번에 설이 바로 원더우먼이 득점하는 세 골 모두가 다 김설이 선수의 오른발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네. 원더우먼 득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있는 김설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런웨이를 한번 걸어보는 김설이 선수. 아, 패션위크에서 런웨이까지 소화하면서 야간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몸을 잘 만들었고요. 아, 저 정도로 키가 큰 중앙수비수가 득점을 거의 다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예전에 뭐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쿠만이 수비수인데 득점왕 한 적 한번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완전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아, 오늘 3대0 진짜. 야, 김설이의 이 세트피스 딸깍 축구 3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너무 세 번의 골을 똑같이 켜가지고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고 생각이 딱 드니까 무너질 뻔했죠. 답답함도 있었고 좀 되게 허무했던 것 같아요. 에이, 네가 최전방에서. 줄이야, 수비 네가 가운데서. 가운데서라고. 보람이가 앞에 가고. 언니가 미안해. 언니 미안해. 내가 전체 전방. 언니가 미안해. 언니 미안해. 승현, 어? 괜찮아. 언니가 미안해. 내가 최전방이야. 한 골 더 먹혀도 돼. 야, 언니가 미안해. 아니야, 이럴 때 좀 때려봐.